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40주년 특별판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마인부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데 그로부터 2년 뒤 작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로 오고 있는 정체불명의 우주선들, 손오공 부부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지지 사단과 지도매료 입에 그리다가라 혼나고도시나 깬데 내가? 우리의 주인공 손오공은 여전히 철없는 소리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호텔이 완성되었다며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비데. 미스터 사탄은 자신을 영웅으로 있게 해준 전사들에게 감사하며 호텔에 초대하여 파티를 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과 지치는 그런 파티는 흥미가 없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열심히 꼬셔보지만 안 가겠다는 손오공. 도사님은 미스터 사탄과 超豪華な美味しい料理をいっぱい用意してるんだって死ぬほど食べてほしいって言ってるんだけど 손오공이 넘어오지 않자 먹을 걸로 꼬셔버리는 똑똑이 손오방. 역시 철없는 아버지인 손오공은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난다 카카로토, 기사마노 스노 카코와 시아이데모 쓸 쓰모리가. 자기도 전투복 입고 있으면서 시합하러 왔냐고 말하는 베지터. 고래가 사이야진노 세소다. 남편들의 라이벌 관계 때문에 피곤한 건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때 지구로 도착하는 우주선 2대. 사이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스카우터를 차고 등장합니다. 파티가 열려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다며 거기로 가겠다는 외부인. 역시 길을 느낄 줄 아는 전사들은 외부인이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눈치챕니다. 외부인을 맞이하러 나온 전사들. 사이여인의 상징인 꼬리가 달려있습니다. 타블! 난데 오마이가 코코니? 니산! 니상! 놀랍게도 사이여인의 정체는 베지터 왕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전투에 맞지 않아 베지터 왕에 의해 변방의 성으로 보내져 있던 동생. 동생은 전사들이 프리저를 처치했다는 걸 나메크 성인들에게 들었고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별에 아보아카도라는 악당이 나타나 지구로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실례ですが, 아나타노 전투력では 相手になりません. 아직도 스카우트의 수치를 믿고 있는 순진한 사이여인. 손오공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가볍게 자신의 기로 타블의 스카우터를 폭파시켜버립니다. 기선제압 완료. 힘을 확인하니 안심했다며 도와달라는 타블. 아보아카도가 곧 지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이카와라즈 나사케나이 야츠다. 쇼가나이. 오레가 카타즈게테 야루카. 야 베지타! 코코 오라니 막시로! 와쿠와쿠 쓴나! 타타케는데 사시부리다저! 코레와 오레타치 교다이노 문다이난다저! 언나코도 이와즈와! 다메다! 스메테나! 다메다! 갑자기 줄줄이 자기가 싸우겠다며 줄 서고 있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하기로 하는 전사들. 자기와 치치가 심은 물을 뽑아 제일 긴 물을 뽑는 사람이 싸우기로 하자는 손오공. 역시 드래곤볼 Z의 손오공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재미도 챙기고 자기 가기 싫은 일 모두에게 시켜버리는 클라스. 크리릭은 애기계한 사이즈 당첨. 무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물을 뽑은 베지터. 뽑아도 저런 것만 뽑히는 무천도사 클라스. 상당히 큰 물을 뽑은 손오천. 베지터는 트랭크스에게 손오천보다 큰 물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마저도 자기 아들이 손오공의 아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 베지터. 결과는 긴 물을 뽑은 트랭크스 승리. 도코로데 타블르. 오마이가 츠레데루 소이츠와 나니모노다. 아, 소개가 오크레마시타. 보쿠노 옥산데스. 탈룰라급으로 진행된 자기소개. 그렇게 지구에 도착한 아보아카도를 상대하게 된 오천크스. 이들의 정체는 남아있는 프리저의 잔당으로서 당시엔 기뉴특전대와 맞먹는 실력이었으며 지금은 더욱더 파워업을 하여 프리저와 비슷한 실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사이여인 2세들의 밥일 뿐이죠. 순식간에 아보카도를 해치운 오천크스. 하지만 이들은 분신술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분신술에 꼼짝없이 당하는 오천크스. 진짜가 누군지만 알려주겠다며 훈수드는 손오반. 손오반 덕분에 다시 전투다운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강한데도 부족하다는 스승님의 자존심. 전투에 밀리자 아보아카도는 합체를 하여 진정한 아보카도가 됩니다. 아보카도에게 밀리는 오천과 트랭크스. 이들에게도 비장의 무기인 퓨전이 있었으니 30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간 관계상 다시 바로 퓨전을 시켜버리는 제작사. 드래곤볼 40주년 스페셜답게 야무치의 낭아풍풍권, 천진반의 배구권을 추억해주는 오천크스. 아보카도는 슈퍼파괴 에네르기파를 사용합니다.
마검 광산을 포로 막아내는 피콜로. 이번 공격은 슈퍼 와하하를 날려보는 아보카도. 이번엔 크리링이 기원참으로 모두를 구해냅니다. 야무치도 조기텐으로 옛날에인 구해내는데 성공. 이때 최후의 공격을 날리려는 아보카도.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었던 손오공과 베지터가 나서보지만 손오공은 베지터를 속이고 자신이 아보카도를 해치웁니다. 아보카도가 난리치는 바람에 2년 동안 공사했던 호텔은 부서져버린 불쌍한 사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비델. 하지만 손오공은 신룡에게 부탁하자며 꼼수를 부립니다. 맞장구 치는 사탄을 혼내는 비델을 보며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호화로운 호텔은 없어졌지만 음식은 남아있었고 드디어 파티다운 파티를 시작합니다. 아보카도답게 물을 섭취하는 악당들, 다큰 어른들이 먹는 걸로 시탄 부리며 싸우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Z 40주년 스페셜을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